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잘 알려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과 맞물려서 마태만 유독히 기록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과 또 물에 빠지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던지는 마태의 시각에서의 의미는 뭘까? 여러분, 그 1800년대 초에 사진기가 발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늘 사실화를 그때까지 정밀하게 그렸던 화가들이 큰 충격을 받아요. 야, 이제 우리는 뭘 먹고 사나 해서 화가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네라는 화가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하루 종일 새벽부터 들녘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쌓아놓은 건초더미를 하루 종일 그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물을 정확히 그리기 위해서 기차로 여행도 해야 되고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근데 사진기가 턱 나오고 나서는 그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의 사물에 가까운 화면을 이제 사람들은 만나게 됐단 말이죠. 하루 종일 건초더미를 그리면서 거기에 이런 느낌들을 열거해 놓습니다. 새벽녘에 뿌옇게 어둠이 거두어지면서 들녘에 보여진 건초더미의 모습, 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서 그 햇살 속에 비춰지는 건초더미의 모습, 뜨거운 정오의 한낮에 그 태양 밑에 아주 절정의 색깔로 모습을 드러내는 건초더미의 모습, 해질 무렵 불타오르는 황혼에 물든 건초더미의 모습, 이게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사물은 똑같은데 자기 화폭에 그렇게 차이나는, 그리고 일상 속에서 변해가는 스토리를 담아내면서 모네는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이 이야기가 모네 일상으로의 기적이라는 책에 묘사된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제 그 책을 우연히 이북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지난 주간 이렇게 쭉 읽다가 참 많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워낙 이제 미술의 문외한이다 보니까 참 깨달은 바가 많아요. 근데 성경도 똑같아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이 사건은 공간복음서의 기자의 이야기가 다르고 또 요한복음의 기자의 이야기가 달라요. 근데 스토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차이점 중에 마태의 시각은 뭘 담아내고 싶었던 걸까? 뭘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를 주로 찾아서 또 우리가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첫절 22절을 좀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 표현이 오늘 전체 본문에 몇 번 등장을 하는가 봤더니 세 번씩이나 묘사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어디쯤 있나? 2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그렇죠. 30절에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즉시. 근데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이 즉시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마다 세 차례 다 누구의 행동을 묘사한 겁니까? 예,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한 거예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어느 때마다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만난 상황이 긴박하고 절박할 때마다, 즉시라는 표현은 뭐죠? 시차 없이 곧바로, 그 뜻이에요. 곧바로 표현의 의미를 보면 저는 이 간단해 보이는 표현 하나에 사실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단어가 뭐 이렇게 은혜가 되나.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동작을 묘사한 표현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던 대목은 이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내가 절박할 때보다 예수님도 절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절박하시구나. 내가 절실히 뭔가를 필요할 때보다 예수님이 동일하게 절실하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절실하시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즉시라는 표현 속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3부 예배 때마다 푸사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늘 다 푸사를 바꾸세요. 즉시로. 그 단어를 볼 때마다 쾅쾅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렇구나. 내가 긴박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절실할 때마다 주님은 내가 긴박하고 절실하고 절박한 것보다 더 주님은 절박하시고,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재촉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촉하사. 재촉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표현입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요즘 뭐 이렇게 많이 만나잖아요. 하루 종일. 근데 엄마가 재촉해요. 이렇게. 예, 이제는 좀 앉아서 이제 과제도 하고 좀 숙제 좀 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지금 이 아이는 뭔가 지금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촉이라는 표현은 엄마가 자기의 본론의 목적대로 아이들을 이끌고 가려고 할 때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면에는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아이들은 지금 딴짓에 몰두해 있는 경우가, 게임을 한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이 재촉을 누구에게 하시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지금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의 어떤 품은, 계획과 의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의도와는 지금 간격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딴짓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무슨 딴짓을 하나,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보십시다. 22절을 보면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저 배들 타고 저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어라. 자기가 뭐 하는 동안에?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이 무리들은 지금 어떤 무리였어요?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고, 당연히 청중들이 다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겪었어요. 그런데 오늘 마태는 기록하지 않는 기록 하나가
요한복음의 같은 사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임금을 삼으려 하사. 누구를?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그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어떤 마음을 서서히 갖게 됐는가 하면,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허기와 우리의 가난을 틀림없이 해결해 줄 수 있고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철권의 정권인 로마 정부를 가볍게 제압하고 우리 독립을 꿈꾸던 바로 그 정치적인 메시아, 그 메시아일 수 있겠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시도나 도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예수님이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역사를 펼쳐 보이셨던 것은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요, 그 떡은 으깨어 부서져 백성들을 영원히 살리는데 쓰임받도록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사건인데, 신학적 오해를 갖게 됐어요,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래서 이들은 서로 붙여놓으면 그 일을 더 크게 증폭시키거나 도모할 우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빨리 배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거기가 게네사렛이죠? 가 있어라. 내가 이 무리를 보낼게.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또 한켠에 우리가 이런 생각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제가 모시고 다니던 선생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고 구름떼같이 청중들이 모여서 송태근, 송태근 이른다면 그 따르던 제자들이 얼마나 으쓱 하고 그 크기 청중의 규모에 도취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일순간에 거품을 빼버리고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이 따르고 사람이 모이고 하는 것이 꼭 선은 아니에요. 그건 물거품 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를 보세요.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네, 예수님은 따르던 무리도 보내고 측근의 제자들도 배 태워서 건네고 외롭게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다고 돼 있죠?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이 예수님과 산에 대해서 매우 많은 기록을 유난히 기록해 놓습니다. 몇 가지 제가 샘플만 그냥 쭉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마태복음에 우리 5장서부터 공부했지만 예수님이 산에 오르사 앉으셔서 모여든 청중들에게 뭘 설교하셨죠? 유명한 산상설교, 그리스도인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설교를 산에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산에서 말씀을 받아요. 이건 전형적인 출애굽의 재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나서 홍해를 건네자마자 도착한 산이 어느 산입니까?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뭘 받습니까? 율법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택한 백성들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이 산에서 설명하십니다. 두 번째, 산에 올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많은 장애인들을 고치세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과 치료하시는 사역을 마태는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서 변형된 모습을 보이십니다. 유명한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그냥 삽시다 할 정도로 은혜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산 아래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귀 먹고 말 못하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귀신에게 제압당했던 한 아이를 아버지가 남겨졌던 제자들에게 데려왔어요. 이 아이를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뭐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해도 그 병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내려오세요. 어떤 현장으로? 귀신이 지배하는 현장으로. 그런데 오늘 그림이 정확하게 같은 그림이에요. 볼까요? 본문을 보십시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이 현장은 바다입니다. 바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용에게로부터 고난을 부여받은 못된 짐승이 올라와서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누구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성도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공간은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는 죽음, 두려움, 공포,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 바로 거기가 바다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바다에서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뭘 당하더라? 고난을 당하더라. 이걸 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이 아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오세요. 기독교는 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여름에 겨울에 수련회 가죠. 수련회 가면 너무 좋아요. 청년부 때도 이제 수련회들을 많이 해요. 거기서는 뭐 하여간 다 밥 해주지. 여러분, 이 남의 밥 먹는 게 참 맛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은 자기가 다 밥을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가끔은 아내들을 외식을 시켜야 돼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여성들에게는 깊은 행복감을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바다 가운데 고난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 도착하십니다. 근데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철벅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이제 신학적 담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죽음을 지배하고 어둠의 세력과 권세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꽁이 같은 제자들이 그걸 뭘로 이해했죠? 유령으로 봤어요. 유령. 말이 유령이지 귀신이다 소리치는 거예요. 귀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겁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그때가 제일 어두운 밤인데 밤 4경이니까 새벽 3시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바다에 저 위에서 희끄무른 게 철벅 걸어오는데 어느 제자가 아이고 예수님이시네요.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저 같아도 기겁을 했을 거예요. 저는 또 이 수영도 못하는 데다가 물을 너무 무서워해요. 너무 물을.
정말 물은 무서워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갖지 않고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물에 죽을 뻔했던 게 딱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어느 섬에 어느 목사님 따라 들어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이게 배라면 배가 파도 위에 떠밀려가는데 파도가 치면 배가 이렇게 서요. 실제 배가 이렇게 서요. 그 배 안에 한번 타본 적 있어요? 예?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또 강원도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그때 저희가 강원도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군인이니까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팔도강산으로. 그 원주에 쌍다리 밑에 그 개천 정도 되는데 어릴 때니까 깊었겠죠. 수영을 하다가 밑에 이런 쇠꼬챙이가 물이 뿌여니까 안 보였죠. 그리고는 거기서 동네 형들하고 놀다가 뭐 이렇게 섬찌닥이 지나가요. 여기가 이렇게. 아마 제가 그 당시에 살이 통통했으니까 살았지. 예? 삐쩍 말랐으면 이 갈비가 다 드러났을 거예요. 그 나와보니까 여기가 열어져 있는 거예요. 이쪽이. 지금도 이 세월이 오래돼서 어느 쪽인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이런 흉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옷을 잘 안 벗어요.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물을 그 무서워하게 됐는데 진짜 어둠의 바다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귀신이다 소리쳤어요. 자, 그런 성경을 잘 보십시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따라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 저를 보시고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서 여러분 판단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느 단어일 것 같습니까? 자,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나다. 이젠 눈치들이 빨라가지고, 예, 그 단어가 사실은 오늘 전체 이야기의 절정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용법이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그 뜻이에요. 나는 나다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 여호와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하고 모세의 대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 그 말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나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기 위한 자기 이름을 죄들이 물어보니까 아, 나야 나 이렇게 설명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대답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이걸 제 조부러운 언어의 한계 때문에 설명이 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모든 일반 원리와 이성과 그 이상을 넘어가는 자기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레벨이 다르다는 말도 부족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피조물에 연결된 어떤 것과도 나는 독자적이고 독립적이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모든 물질계 이상의 어떤
주이다 그 뜻이에요. 창조주이다 그 뜻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나는 나다라는 주님의 설명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이해와 삶의 원리가 어떻게 달라지냐면, 뭐 조금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뒤처지는 거, 남들보다 비교해서 조금 잘난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 이 세상 사람들이 흔들고 쥐고 있고 쟤는 그런 물질계의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 초대가 뭐냐면 나는 나다. 너희가 그 설명과 그 언어 속으로 들어오라 그 말이에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나다. 폭풍도 제어하시고 바다도 다스리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다. 그 뜻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다라는 말은 그냥 유령이라고 했으니까, 아, 유령 아니야, 나야, 이 뜻이 아니에요. 그 너머의 설명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제 아우성으로라도 이해를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예. 아, 뭐 뭔진 하여간 모르겠는데, 저 사람이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렇게만 좀 이해하셔도 정말 고마울 따름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표현이 나는 나다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물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바다도 창조하신 하나님. 나다. 여기 주인이 그래서 물 위를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초대와 그 언어 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 이걸 깨닫는 순간 바울을 가리켜서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감옥에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대단한 줄 알고 붙들고 살았던 그 이력, 배경, 세상의 영광, 뭐처럼 여겼다고요? 분토,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루 종일 매맞고 감옥에 집어던져졌는데 찬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를 빼앗아도 그를 이기지 못했고, 그를 엄청난 영광의 자리에 던져도 그를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거하고는 관련지어서 그의 인생이 굴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로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기의 존재 가치를 찾으니까 나는 나다. 믿습니까? 그러자 오늘 이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면 참 은혜로울 뻔했어요. 그런데 이 배시가 뭐라 그러냐면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니. 난 이 발상도 놀라운 발상이라고 봐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발상을 하겠어요? 응?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런데 이 베드로보다 한술 더 뜬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와라 그랬어요. 와라. 이제 배하고 예수님은 지금 간격이 있었겠죠? 베드로가 이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배가 있던 장소와 베드로도 간격이 지금 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간격이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잘 가다가 와라 하는 말을 듣고 믿고 가다가 질문합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겁니까? 안 걸은 겁니까? 다시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은 겁니까? 안 걸은 겁니까?
걸은 거죠. 여러분 물 위 걸을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래도 한 세 발짝 정도는 걸어본 적이 있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요. 앞발 빠지기 전에 뒷발 빼고 뒷발 빠지기 전에 앞발 빼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말장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지.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가 들 수 없는 것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말장난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뭘 보고 빠졌나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바람. 바다를 공포에 휘몰아놓는 풍조를 얘기해. 풍조. 세상의 풍조. 야, 비트코인 반토막 났대. 어? 이런 소문들. 야, 요즘 주식 안 하면 돈 벌 길이 어디 있냐. 부동산 투기 안 하고 주식 안 하면 돈 벌 길이 어디 있냐. 이게 풍조예요. 이게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 무서운 바람이에요. 지금 청파동이 제일 핫하다 그래요. 어디 떠나지 마세요. 용산. 제일 뜨거운 동네입니다. 여기가 지금 핫플레이스예요. 여기가.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 바람의 위력 앞에 베드로는 그냥 곤도박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32절 배에 함께 오르매 이렇게 돼 있어요. 앞을 보세요. 배에 어떻게 올랐어요? 누구와 함께 올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올랐어요. 그러면 빠졌던 자리에서 간격이 이미 조금 멀어진 배까지 예수님과 함께 걸어서 배에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베드로는 몇 번 물을 걸은 겁니까? 두 번 걸었어요. 예수님에게로 갈 때 한 번 걷다가 그 첫 번째 기적은 바람 보고 바로 곤두박질하는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물 위로 걸었을 때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나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거 답이 돼요. 당연히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안 빠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람은 그런데 불고 있었어요? 안 불고 있었어요? 불고 있었어요. 바람은 언제 끝났죠? 배에 오르고 나서야 바람은 멈춥니다. 바람은 그칩니다. 그 배 안에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오르시자 바람은 멈추고 바다의 요동도 끝이 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가 걸었을 때와 두 번째 베드로가 걸었을 때의 차이는 빠진 것과 안 빠진 것의 차이인데 여기에 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자, 성경을 보세요. 몇 절을 보시냐면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앞을 보세요. 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는 오늘 나다라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지막 취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제가 저녁 예배 때 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 두 아이가 아주 어릴 적에 큰 아이인지 작은 아이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노트북이 400만 원 이상이었어요. 90년대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그걸 어렵게 어렵게 모아가지고 사서 거기에 모든 논문 쓸 자료들을 다 모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첫째인지 둘째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순식간에 못 쓰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노트북을. 저는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걸 다시 워드 작업해서 넣을 수도 없고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사색이 된 둘째인지 첫째인지 모르겠어요. 그 아이를 앉혀놓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걔가 어떻게 알아요? 에? 이제 뭐 한 3살, 4살 그럴 때인데 어떻게 알아요? 너 이 안이 뭐가 들었는지 알아? 걔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아빠 얼굴이 자기 짧은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에요. 거의 집어삼킬 듯한 사단의 얼굴을 하고 자기를 야단치는 그 아빠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자 야단 맞던 아이가 얼굴이 슬그머니 붉어지고 실룩거리기 시작하더니 왕 하고 터뜨리면서 제품에 달려들었어요. 그때 제가 잘 가이! 그랬겠어요?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버지, 아빠! 그걸로 끝났어요. 아이고, 무서웠지?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거 끝난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아이에게로부터 아주 큰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짜리라도 아버지 품에 달려들면 그걸로 된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세요.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 속의 백미는 베드로의 절규예요. 주여! 내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최고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진실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에게 깊은 교훈과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